제가 준비한 세션은 시나리오 좋더군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 제목의 뜻은 뭐 차차 프리젠테이션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기획자로서 서바이벌 가이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요를 보시면은 네, 시나리오 기획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기획자로 10년을 어떻게 지내왔고 시나리오 기획자의 현재 게임 시나리오 기획자의 현재 위치와 이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시나리오 기획자로 10년 동안 지내면서 쌓은 뭔가 노하우나 아니면 시나리오 기획자로서 필요한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누군지 다들 생소하실 테니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엔게임에서 2007년에 시나리오 담당으로 업무를 처음 시작했고요. 엑셀 아케이지에서 시나리오 담당을 해서 게임을 출시했고 진호게임즈의 데빌리언 PC 버전, 네, 온라인 버전을 시나리오 담당했었고요. 스마일게이트 RPG와 렉슨코리아를 거쳐서 현재 블루홀 팀 알트에서 아케이지 출신 김경태 PD님과 문명온라인의 조기차 AD님과 테라 핵심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신작을 준비 중입니다. 역시 시나리오 담당이고요.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시나리오만 담당해서 거의 12년 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기획자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 시작해야겠죠. 제가 처음에는 이 세션을 준비할 때 시나리오 지망생분들 위주로 준비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현업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약간 커리큘럼을 바꿔가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나리오 기획자란 무엇인가? 저도 이게 궁금해서 그 포탈 지식백과에서 시나리오 기획자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에 쳐봤습니다. 게임 시나리오 작가에 딱 쳤더니 나오는 게 기획자의 설명을 듣고 스토리를 만들고 세부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뛰다 보면 사실 기획자의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작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는 무언가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시나리오 기획자는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처음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 기획자라고 하면 워드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워드보다는 엑셀, 뭐 파워포인트, 비지오 같은 툴에 더 익숙합니다. 스프레드시트나 뭐 PPT 문서 아니면 전개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툴들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걸 만들려면은 워드가 상당히 불편한 툴이기 때문이다. 제가 만들어낸 세계를 다른 담당자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협업하는 담당자한테 설명하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뭐 이름, 종족, 뭐 직업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기획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후반 쪽에 가면은 시나리오를 게임 안에 녹여넣기 위해서 툴만 보고 있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후반부에 가면은 하루 근무 시간 10시간 중에 8시간은 툴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글자를 주된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글자를 사용해서 세계관을 설정하고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리고 퀘스트 구현 형태도 시나리오 기획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면 당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외 홈페이지에 필요한 것들, 뭐 컷신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 플러스 알파를 더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시나리오 기획자로서 훨씬 이점이 많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글을 이용해서 뭔가 만든다, 뭔가 기획한다 쪽이 시나리오 기획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 기획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생각해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렉터의 오더를 받아서 스토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나리오와 스토리, 퀘스트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기획자로 10년을 지내왔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아남기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시나리오 기획자로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참 이 이야기는 한 1년에 한 두세 번은 듣는 것 같아요. 뭐 그 게임 시나리오 좋아요 있진 않았지만 비슷한 이야기로 또 있죠. 그 게임 퀘스트 열심히 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은 옛날부터 그 뭐 부족 족장이나 월로드 앞에서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 횃불 같은 거 앞에서 뭐 서로 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인간은 시나리오 쓰는 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시나리오 작업법서도 많습니다. 벌써 검색만 해도 900건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업계에
시나리오 액자 수는 의외로 적습니다. 거의 멸종해 가고 있어요, 현재.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네, 회상을 해봅시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2년 차 때 했던 실수까지 다 생각해내야 되니까요. 일단 저는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웹진 같은 데 소설을 쓰던가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 쪽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게임 시나리오 쪽으로 오게 됐는데 사람이 처음에 하던 게 소설 쓰던 사람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이제 소설을 쓰다 보면 당연히 게임하고 안 맞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게임 엔진을 넘어가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네, 툴에서 글자 제한이 있는데 글자 제한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써놓고 또 대사를 못 알아보게 했을 수도 있죠. 보통 소설만 쓰고 피드백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전지적 본인 시점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사가 다른 협업자들이 알아볼 수 없고 심지어 유저들은 당연히 더 못 알아보겠죠. 그리고 저는 게임 퀘스트의 이제 주석이 퀘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스크린샷은 제가 만들었던 주석이 퀘스트가 아니고요. 제가 만들었던 건 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주로 게임에서 퀘스트가 버그를 잘 내요. 왜냐하면 퀘스트 시스템이 갖춰지자마자 퀘스트를 집어넣고 버그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그게 고쳐지면은 그걸 감사하게 받고 다시 퀘스트를 넣고 또 버그를 일으키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석이 퀘스트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하는 공부는 돌아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게임 시나리오 기획자는 뭐 전설이나 역사 같은 거 공부 많이 하나요?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설정을 하려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켜놓고선 하루 종일 봅니다. 그리고 뭔가 캐릭터 설정할 때 사실 히스토리 채널 켜놓고선 역사를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최근에는 제가 지형 때문에 계곡, 숲곡, 협곡, 피오르드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따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그래서 어릴 때 안 한 공부는 모두 다 돌아오더라 라고 요즘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실수하고 배우다 보니까 네, 지금 10년, 11, 12년 정도 됐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시나리오 기획자로서 성과가 무엇이 있을까? 뭐 성과를 해봤자 사실 뭐 게임 만드는 사람이 게임이 나오는 것만큼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아케이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게임 시나리오 부분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그거는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시나리오 기획자 개인으로서 성과라고 생각하는 거는 유저들이 게임 안에서 제가 쓴 시나리오를 찾아내서 그 게시판에 올려줄 때 이때 굉장히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합니다. 보통 아트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게시판에 보면 아트, 뭐 시스템 뭐 바꿔주세요 막 이런 게 쭉 올라오죠. 하지만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의외로 적어요. 그냥 시나리오 망겜이네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맙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럼 시나리오 기획자의 현재 위치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나리오 기획자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압니다. 그런데 현재 시나리오 기획자를 팀 안에 가지고 있는 팀은 의외로 적어요.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듣는 질문이 있어요. 팀 안에 시나리오 기획자가 있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한 10년, 20년 일하면 인간문화재에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시나리오 기획자의 수가 적을까? 네,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 기획자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쉬워 보이긴 또 하는 면이 있죠. 뭐 게임에 관심 있고 코딩은 모르고 그림도 모르고 근데 군대에서 내가 판타지 소설은 몇 권 읽어봤던 것 같고 그럼 시나리오 기획자로 지망하면 어떨까? 그런 질문 하십니다. 그런데 코딩도 할 줄 모르고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 글도 쓸 줄 모르면은 셋 다 하나씩 해보고선 그중에 소질이 있는 걸 찾아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남들보다 잘 쓸 때 시나리오 기획자로 지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도 들어옵니다. 뭐 제가 글 정말 잘 써요. 뭐 이렇게 어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뭐 게임 속 세계를 직접 설계해보고 싶어요. 네, 의욕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태도가 좋죠.
그런데 요즘에 글을 잘 쓰면은 웹소설 시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 네, 저보다 돈 많이 버시는 분 많아요. 막 1, 2년 차에 막 몇 천씩 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게임을 만들고 싶으면은 사실 디렉터 테크를 빨리 타는 게 좋습니다. 뭐 시스템 기획자든 뭐 프로그래머든 어떻게든 디렉터 테크를 빨리 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 세계를 직접 설계해보고 싶으면은 레벨 디자이너라는 직군이 좀 더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나리오 기획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적은데 들어오셔서 금방 포기하고 나가시고 아니면은 시스템 기획으로 전직하시던가 레벨 디자인으로 전직하시던가 아예 다른 파트로 전직하시던가 그래서 떠나가는 시나리오 기획자는 많고 그러니까 항상 유저들의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불충분하죠. 그래서 10년 전에도 지금도 시나리오 기획자의 수는 적습니다. 그게 참 그렇습니다. 수요는 항상 있는데 회사들도 공급할 의지가 없고 네 계속 공급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계의 시나리오 기획자 수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시나리오 계획을 지망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예, 노하우는 설명해 드려야겠죠.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와 또 지나오면서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여러분이 쌓으셔야 될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12년 동안 거의 메인 작업을 시나리오 작업으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요. 잠깐 이 타이밍에 물 한 잔만 마시고 가도 될까요? 일단 제 전공이 무엇일까요? 예, 퀴즈 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사실 제 주변 기획자들의 전공을 들었던 걸 기억나는 대로 적어놓은 거고요. 예, 제 전공은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사고요. 전산회계 전공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산회계를 배우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중을 정하고 그리고 뭔가 표를 만들 때 도식화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카테고라이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한 것은 세밀하게 적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카테고라이징은 뭐 기획자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뭔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어야겠죠. 예, 여기 보시면 종족 특징이라고 두 번 적혀 있죠. 이건 휴먼 에러입니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카테고라이징이 일단 기획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단순한 것은 세밀하게 유저들은 스토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처음에 인식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안 읽어요. 최대한 스토리는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또 유저들은 깊이가 있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것은 다시 세밀하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기획자를 지망하면은 일단 이 세 가지의 본질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스토리, 시나리오, 퀘스트. 이 모든 것을 시나리오 기획자가 책임은 지지만 보시면 스토리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죠. 그냥 말 그대로 옛날 사람들 목덕을 부여놓고 모여서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고 시나리오는 그 스토리를 담기 위한 그릇이죠. 형식이죠. 시, 소설 등과 같은 그냥 구조이자 형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퀘스트는 게임 안의 자원의 하나이고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본질을 혼동하면 안 되고요. 퀘스트는 그래서 게임 안에서 자원의 하나고 모든 지문과 대사는 자원의 하나일 뿐입니다. 시나리오 기획자는 그거 외에 뭐 아이템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컷신이라든가 아니면은 게임 안에 배경 안에 있는 설정 하나에도 시나리오 기획을 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유저들은 직관적이면서도 스토리에 깊이가 있는 걸 좋아하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던전에도 벌써 적대 세력 배경, 몬스터 컨셉, 보스 설정, 그리고 아이템에도 이름, 뭐 이런 걸 하나라도 시나리오 계획에 손길이 닿으면은 당연히 깊이가 생기고 풍성해집니다. 예, 그리고 시나리오 계획자를 지망하면 일단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일단 게임을 만든다는 거는 팀 단위로 일을 하잖아요. 현재 게임 산업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팀의 포메이션과 전략은 바뀔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것 그때 맞춰서 내 포지션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게임에서 가끔 보면은 전 팀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일합니다. 뭐 아트나 시스템이 먼저 업무 치고 나가도 제가 거기다 시나리오 설정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먼저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아트나 시스템이 그걸 보조해줘도 되고요.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소설이나 영화 쪽에서 일단 일하다 온 아까 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게임 시나리오를 자신의 소설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걸 자기의 작품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세요. 내 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아이에 대한.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시나리오는 그냥 게임 시나리오로서 포지션의 일부로서 팀 빌딩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더 탄탄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일단 전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는 너프 단계부터 보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피드백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스토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협업자한테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더 저의 자신의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시나리오 기획자 세 가지 설명하다가 하나를 알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면은 이 화면이 맞겠네요. 예, 그 게임 시나리오 좋아요. 읽진 않았는데 기억에 남아요. 읽진 않았는데 기억에 남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까 설명됐던 컷신, 아이템 등등 모든 것을 사용해서 게임 시나리오 기획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유저의 기억에 남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시나리오 기획자의 업무이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뭐 Q&A를 해도 되고요. 일단 뭐 지금 업계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 기획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기획자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은 점점 더 스토리의 깊이가 있는 게임을 원하니까 결국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해야겠죠.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고 그리고 뭐 스토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버그도 열심히 내고 버그도 열심히 고치고 그렇게 해야겠죠. 네, 제가 여기서 또 2년 뒤에 또 지금 만들고 있는 팀아트의 게임으로 시나리오 포스트 모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나리오 기획 커리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라서 주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은 보통 다른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셔서 네, 이쪽 이쯤만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